인류의 힘으로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자연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면 그에 따른 큰 피해는 줄일 수 있다. 화산 폭발이라는 엄청난 재해를 대비해 우리나라 기상청은 2018년 4월 부산대학교에 화산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화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는데, 화산특화연구센터는 잠재적으로 분화 가능성을 가진 백두산의 상태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기상청 산하의 연구센터다. 백두산 현지의 지표 변형과 온천수 등을 분석, 화산 가스를 채취하고 실제 백두산 분화가 일어났을 경우 화산재는 어느 방향으로 확산이 되고 동반되는 화산 쇄설류의 영향 범위를 계산해 기상청에 정보를 제공한다. 백두산이 분화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또 혹시 백두산에서는 통상적으로 동쪽으로 화산재가 이동하는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남한 쪽에 영향을 미치는 날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떠한 기상장에서 우리 남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매일매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위성 영상을 통해 백두산 화산 활동을 관찰하는데, 백두산 일대 지표의 용기와 침강 정도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일 지구상에서 몇 개의 화산이 어떤 형태로 분화를 했고 그 여파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해 전 세계에서 화산 활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는데, 특히 윤성효 센터장은 백두산 화산 폭발 시 화산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윤성효 센터장을 비롯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백두산 폭발에 주목하는 이유는 백두산이 폭발할 경우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